옛날에 뉴스에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기를 치는, 국제 사기를 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전 세계 주식 활황이다 보니 이 글로벌 호구를 찾는 국제 사기단이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리사라는 여인이 접근을 해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거 차가 아마 페라리 같죠? 페라리 같이 좋은 차를 끌고 타고 있고 이렇게 자기 집에 스위밍 풀도 있어서 수영을 하고 있는 이런 사진을 보내줍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 또 남자들은 혹해서 넘어가죠. 중국의 셴첸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일반적인 대화를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고 자기는 지금 이렇게 딸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딸도 이쁘죠? 엄마 닮아서. 그래서 그렇게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를 이것저것 얘기를 하죠. 제가 리사를 보러 중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 자기가 있는 곳이 심천인데 이 코로나 사태가 좋아지면 한번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런 동영상을 보내줘요. 엄청 럭셔리하죠. 어항도 있고. 사무실이 아니라 무슨 뭐 럭셔리한 로비 같아요. 이런 걸 보내주고 그래서 회사에서 임원이냐고 제가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 사무실은 아버지가 전에 사용한 것이랍니다. 이게 위챗이라는 그 채팅 앱인데 트랜슬레이션이 되더라고요. 한자를 한글로, 한글을 한자로. 중국어로 이렇게 번역해 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운동을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마드리드에서 일할 때 축구했던 사진을 보내주니까 제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무실에서 일했던 제그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었던 사진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자기가 운동했던 사진을 보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저의 이제 환심을 사기 시작하죠. 운동하고 와서 아침 식사를 했다고 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아침 식사 사진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는 몇 시에 가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자기의 워킹 아워는 플렉서블 하답니다. 자유롭게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주식 얘기로 넘어옵니다. 자기는 홍콩 주식을 좀 샀대요. 그래서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미국 주식은 살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 계좌를 보내줍니다. 6월 달에 산게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중국어를 못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홍콩 주식은 이렇게 뭐 10주, 100주, 1000주, 만주 이런 식으로 사는가 봐요. 어찌됐든. 15주 못 달래 만주를 사서 지금 그게 15주 5달러짜리가 38.35달러가 됐답니다. 그래서 홍콩으로 228만 달러를 벌었대요. 한두달 만에, 석달 만에. 이게 홍콩 228만 달러가 한 3억이 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서 자기는 내부 정보로 주식을 샀다. 자기 삼촌이 인사이드 인포메이션 그 주식에 내부 정보를 줘서 이렇게 수익을 냈다라고 저에게 슬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삼촌이 M&A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깃하게 반응을 했죠. 그랬더니 자기 삼촌이 며칠 내에 내부 정보를 또줄 거랍니다. 그래서 저보고 홍콩 주식을 살수 있는 계좌가 있냐고 물어보죠.
처음엔 제가 괜찮다고 얘기를 했다가 제가 미국 주식 계좌가 있어서 그걸로도 홍콩 주식을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자기가 내일 홍콩 주식을 어떤 걸살 건지 얘기를 해주겠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글로벌 호구 개미들을 모아서 주식을 올린 다음에 자기네들은 싹 빠져나간다는 시나리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주식을 어떤 정보를 받으면 제가 얘기를 계속 해나가면서 이 여자가 어떻게 저한테 사기를 치는지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또 왔네요. 이렇게 일상적인 사진을 보내요. 이거는 삼겹살 굽는 사진이죠. Making steaks for the family. 가족을 위해서 스테이크를 만든다고 있다네요. 답변을 해줘야죠. 저녁을 가족과 함께 즐기라고 보냈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이 위챗이라는 것은 모멘토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자기, 이게 진짜 자기 딸인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게 국제사기단이 자기 딸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기를 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결과가 어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중요한 것은 혹하죠. 혹하는 순간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것도 딸아이랑 찍은 사진이네요. 이건 가족 사진인 것 같은데, 사기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사기꾼이겠죠? 아주 좀 있어 보여요, 중국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